놀라운 토요일의 새로운 촬영에서 가수 김다현과 전유진이 특별 게스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본에서 진행될 음악 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능과 지능을 대중들 앞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김다현은 14세에 불과한 나이에 자신의 지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임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다른 이들보다 많은 보상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는 MC 신동엽으로부터 매우 높은 IQ와 EQ를 가진 소녀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MC 붐 역시 김다현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다현이 앞으로 더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기를 제안했습니다. 김다현과 전유진의 출연으로 놀라운 토요일은 일반적인 오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창의성과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재미있는 일을 가져올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별한 촬영 이후에 김다현과 전유진의 등장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김다현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지능과 전문성을 증명하여 그녀가 재능 있는 가수뿐만 아니라 놀라운 다재다능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한일가왕전 음악대회는 곧 일본에서 열리는데 김다현과 전유진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이 국제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큰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의 참여는 단순히 대회를 홍보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음악 예술에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업계 내 MC와 동료들의 지원과 격려를 통해 우리는 김다현과 전유진이 미래의 빛을 발하고 성공을 거두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 전문성 및 창의성의 조합은 분명히 다른 젊은 예술가들에게 진로 개발에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